왔어? 어떻게 된 거래? 몰라. 오늘 아침에 집에서 발견했대. 아, 먼저 절이나 하고 와. 어. 식사하실래요? 아, 아니요, 괜찮아요. 상주도 없어? 몰라. 아버님도 안 계시고 외동아들이래. 그럼 어머님은? 매년 한 명씩 왜 지랄이냐? 사람 존나 심란하게. 왜 그런 거래? 내가 어떻게 하겠냐. 우울증이라도 있었나 보지. 안 그래 보이던데. 우린 자주 못 봐서 잘 모르지. 아 맞아, 선배들 중에는 좀 이상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. 얘들아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어. 좀 있으면 개강인데 요즘 뭐 하냐? 야, 난 요즘 고3짜리 하나를 애쓰나는데 진짜 이쁘게 생겼어. 우리 학교 오겠다는데 소개시켜줄까? 기분 좋아지게 해줄게. 야, 내가 요즘 최면술을 배우거든. 응? 다들 나 좀 봐봐. 나 좀 봐봐 다들. 내 눈을 잘 봐봐. 그리고 눈앞에 스크린을 하나 그려봐. 스크린? 어. 그리고 그 안에 도형을 하나 그리는데 그냥 아무거나 원하는 거 그리면 돼. 단 내 몸만 빼고. 그러고라니까? 내 몸은 안 되고. 야, 너 지금 장난하냐? 해보라니까? 끝까지 따라해보면 기분 되게 좋아져. 기분이 좋아져? 좋냐? 씨, 너 지금 네 선배가 저렇게 됐는데 넌 기분이 좋아지냐? 어? 야, 그만해. 나한테. 그래서? 도형 그렸어. 딱 뭐 하면 돼? 왜 향을 부러뜨리냐?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부러지더라. 그 윤희라, 어?
기분 진짜 이상해. 이상하지. 이제 없는 건데. 학교 가면 있을 것 같은데. 야, 밥이나 먹으러 가자. 아까 걔가 뭐랬냐? 김현진. 아,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걔가 맞추던데? 뭘 맞춰? 그냥 도영 생각하라 그래서 원이랑 세모 생각했는데 걔가 그걸 맞추더라고. 난 걔가 너한테 주문 거는 줄 알았다. 웬 주문은? 존나 쳐다보던데? 손두가비. 넌 뭘 또 그걸 받아주냐? 그래봐야 뭔 소리를. 그냥 걔가 그럼 그러더라. 분위기 파악 못하고.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진 않던데. 그런 애가 그래? 레슨에 여자애 치면술 뭐야? 아기는 없잖아. 사람들이 오해하잖아. 잉철이 같은 새끼야 그렇지. 난 가끔 걔 보고 있으면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. 넌 좀 알겠냐? 교수님들 오셔가지고. 아, 야, 우리가 너무 일찍 나왔나 보다. 아, 아니야 아니야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뭐해봐. 니네 알고 있었냐? 임성규랑 김현진이랑 김현진 손가락에 반지 두 개 낀 거 봤지? 어. 하나가 걔 거고 또 하나가 그 선배 거래. 씨발 이거 대박 아니냐? 진짜? 오! 야, 그래서 내가 오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. 그러니까 이런 종족들은 항문으로 교접을 하기 때문에 항문 교접종이라고 하는데. 무슨 소리야? 근데 잘 들어봐. 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팍팍팍팍팍. 그럼 이 젓가락이 뭐냐면은 밥. 이 고기가 바틈. 그래서 이게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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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못하다라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보게 친구 오랜만에 우리 박이나 한번 타러 갈까? 야 그럼 넌 탑? 나 바텀? 아 둘 다 안 해. 내가 탑을 해야지. 너가 바텀을 하고. 만약에 세상에 나랑 너만 나왔어. 야 그럼 윤일 너는 탑이 좋겠냐 바텀이 좋겠냐?
너 밥 먹었어? 밥은 먹어야지. 밥 먹자. 내가 같이 있어줄게.